저 요거 와플 레귀어 와플 레귀어 하나, 텐미니 하나, 트리플 주니어 하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거 이름 뭐지? 네, 야구 피규어도 주세요. 사랑에 빠진 딸기 할게요. 10가지요? 네, 종류별로 하나씩 다 넣어주세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 네. 근데 허팝이 또 이 아이스크림을 그냥 먹을 리가 없겠죠. KBO 야구 개막 관련된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팝이 이걸 던져서 받아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허팝은 타자가 되는 거고 최대 언니가 투수가 되어줄 겁니다. 자, 여기 사이즈가 작은 거, 중간 거, 큰 게 있는데 작은 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먹었어. 성공.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오오오 여러분들, 저거는 88 올림픽 주 경기장이고요. 지금 허팝은 잠실 야구장 앞에 있어요. 자, 야구장, 야구장. 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야구장 갔다가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잠실 야구장 앞에 있는 고깃집인데, 뭐 일단 네, 요 세팅이 마음에 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세팅이 이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본 세팅. 허팝이 좋아하는 명이나물도 있고, 근데 허팝이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사이다.